불쾌지수요. 이거는 DI를 표시를 하죠. 불쾌지수. 불쾌지수는 디스컴포트 인덱스 해갖고 DI. DI를 표시를 하죠. 근데 그 보면은 DI는, 불쾌지수는 DI는 0.72. 그 다음에, TD 플러스 TW 플러스 40.6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보시면은 여기서 그 불쾌감은 기온과 습도, 그 날씨에 따라서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는 정도를 기온과 습도를 이용하여 나타내는 수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거는 TD라는 거, 요거는 건구 온도고요. 건구 온도고 TW라는 것은 습구 온도가 되겠습니다. 습구 온도요. 그래서 DI는 불쾌지수는 0.72 곱하기 요런 식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이 DI가 75 이상 이때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덥다고 느끼고 그 다음에 80 이상, 85 이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 80 이상은 더워서 땀이 나고 불쾌감이 증가한다. 그리고 85 이상은 심한 더위를 느끼고 몫이 불쾌한 느낌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덥다고 느낀다. 그리고 좀 땀이 난다. 그 다음에 아주 덥다. 몫이 불쾌하다. 그 때의 그 DI 수치를 구하는, 곤란에는 그러한 것이 그 예상 문제라든가 기출제 문제에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외워 주시고요. 불쾌지수는 건고 온도하고 습도에만 관계가 되는 그러한 그 지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평균 복사 온도는 좀 전에 얘기한 겁니다. 평균 복사 온도는. 그 어떤 공간에 있어서 둘러싼 벽에 각 면적의 그 각 온도 그거를 전체 면적으로 나눠준 거.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MRT 평균 복사 온도입니다. 이게 그 민 MEAN 평균이라는 뜻이죠. 민 평균 복사 온도. 요거는 식은 안 나와 있지만 그 보면 복사난방에서 실내 표면의 평균 복사 온도를 말한다. 실내 표면의 평균 복사 온도를 말하고 실용적으로 주위벽 각부의 표면 온도를 평균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복사열에 대한 쾌감의 축도를 삼는다. 그래서 MRT는 시그마 A 각 벽체의 전체 면적을 더한 거. 그다음에 AT 이거는 얘기하면 예를 든다면 A1, T1 플러스 A2, T2 플러스 A3, T3 이렇게 쭉 나가죠. 그거를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쭉 나가는 거 이렇게 나눈 것이 이것이 그 평균 복사 온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서한도라는 게 나와요. 서한도는 그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오염물질의 농도, 즉 위생학적 허용 한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공간의 그 청정도에 있어 가지고 그거를 그 위생학적 허용 한계 요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내를 오염시키는 걸 보면 실내 오염 요소는 뭐가 있겠습니까? 보면은 인간의 호흡, 그리고 연소기구, 그다음에 부유물질, 실내 온도 부유물질, 그리고 뭐 세균, 물질, 분진, 그다음에 세균.
체취, 몸에서 나는 냄새, 체취. 뭐, 요런 게 이제 실내의 오염 요소가 되겠죠. 뭐, 인간의 호흡을 통해서 CO2라는 게 나오고요. 실내 연소기구, 그 다음에 공기 중에 부유물질, 분진, 그 다음에 세균, 체취. 또 뭐 한다면 흡연 같은 것도 있겠죠. 흡연. 요런 게 우리가 실내 오염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환도라는 것은 요런 거를 제거해서, 요러한 거를 제거를 해서 위생학적으로 허용되는 고러한 범위로 그 청정도를 유지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소환도는 하여튼 어떤 위생학적으로 허용 한계에 들어가는 고러한 깨끗한 정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